두 분 말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국내로 갈까요? 아니면 해외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반반으로 갈까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 코로나 시대, 그리고 그와 동시에 찾아온 금리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바람잘날 없는 세계 증시의 투자자는 어떤 산업, 어떤 상품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펀드 매니저와 함께 산업에 대해 탈탈 털어보는 시간, 펀드 멘탈. 저는 사회를 맡은 안지환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오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산업 얘기를 털어볼 두 분 모셨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글로벌 운용본부의 육진수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자산운용 리서치 본부의 김정수 이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투자 관련해서 저는 한번 여쭙고 싶은 건, 이런 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투자에 좀 맞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녹화장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타이밍을 뭐 맞추면 이미 모든 사람이 이제 많이 부자가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장 내일 주가를 맞추냐 못 맞추냐는 상당히 확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5년 뒤, 10년 뒤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가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돌아다닐 것이다. 그리고 미래에는 그렇죠. 네, 자율주행차가 훨씬 많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갈수록 점점 확률이 올라갑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당장 내일의 주가를 맞추려 하기보다는 3년 후, 5년 후에 이런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서는 어떤 기업이 가장 세를 받을까? 그 기업을 지금 투자를 한다면 타이밍과 관계없이 좀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상상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전 이렇게 우매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는데요. 우선 오늘 얘기 나눠볼 산업이 바로 혁신성장산업인데요. 전 혁신하면 딱 떠오르는 게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스티브 잡스가 PPT 하던 장면이 깜짝 놀랐거든요. 그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보면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이었죠. 실제 검은 터틀넥 그 셔츠가 또 많이 팔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사실은 토틀넷을 입고 다니면 청바지에다 입으면 네가 잡스야? 이렇게 얘기도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럼 혁신성장 산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혁신성장 산업은 세상을 바꾸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흔히들 잘 알고 계시는 테슬라, 애플과 같은 그런 기업들을 좀 지칭하는데요. 물론 이제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추세적으로 기업의 실적이나 기업의 주가 모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금리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들 하잖아요. 그거 왜 혁신산업은 금리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혁신산업의 경우에는 먼 미래의 이익을 당겨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앞서 말씀드렸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자 기업이었거든요. 당장의 1억과 1년 후에 1억과 10년 후에 1억은 각각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의 100만 원과 과거의 네. 100만 원, 네. 10년 전의 100만 원은 다른 네. 것과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같은 이익이더라도 지금 당장에 발생하는 이익보다는 미래에 발생하는 이익이 현재 시점에서 보면 가치가 더 저평가를 받는 거죠. 우리나라를 돌이켜보면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네 번의 금리가 인상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 금리를 이렇게 오른다라는 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네. 현재 시장은 어떤 상황일까요? 네. 지금 소비자 물가,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가 8%를 상회했습니다. 거의 역대급 수준으로. 그 전에는 어느 정도 몇 퍼센트 포인트가 올라왔어요? 뭐 한 1% 2%. 그렇죠. 예, 제가 예.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죠. 8%라는 네네. 건 네네. 파격인 거죠, 이거는. 아, 거의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8%라는 수치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진 않고요. 이제 앞으로 소위 이제 피크아웃을 해서 떨어질 텐데 지난 사실 10년 동안 네. 이런 매크로 환경을 저희가 이제 거의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이었고요. 그 상응해서 소위 이제 성장주들의 주가 하락이 매우 가팔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예, 폭락한 기업들의 실제 실적과 어떤 펀더멘탈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가 줄어들었을 뿐이지 2년 전, 1년 전에 비해서 그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자신만의 그 성장 라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그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우선 러시아 지정학적 위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처럼 이제 중간재를 수입해서 제조해서 파는 이 수출 주도형 국가에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IT나 자동차 같은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다 보니까 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이 와중에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네. 그 종목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높아진 원가를 판매 가격을 올려서 정가를 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고 갑의 위치에 있는 예,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인데요. 지금 뭐 대표적인 업종이 이제 한국의 2차 전지 소재 업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네,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아... 네, 테슬라라든지 이런 하이엔드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실적이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명 부정적이지만 이런 위기를 통해서 경쟁력을 보여주는 기업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쟁 뭐 평생 하는 거 아닐 것이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들이 이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올해 상반기 정도면 피크아웃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는 이제 과거의 그런 유사 사례를 주로 많이 보거든요. 2018년 4분기 10월달에서 12월달에도 지금과 분위기가 비슷했습니다. 시중금리가 이제 미국 기준으로 3%까지 올라가면서 아, 끝난 거 아니냐 하고 나스닥이 한 20% 지수가 빠지고요. 그랬죠. 그때 이제 또 되게 곽강을 많이 봤던 스퀘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름이 블락인데 그 주식이 그때 당시에 55%가 고점 대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장률 빠진 거랑 비슷하죠. 그 회사가 그 이후에 2021년까지 3년 동안 460% 상승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기업은 자기의 갈 길을 계속 가고 있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결실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말씀하시는 네네. 혁신 성장주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 네, 모두가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 중에서 옥석을 가린다면 또 좋은 기업들은 이 고통의 기간을 지난 후에 다시 또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업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분위기와 리듬을 잘 따라가고 빠질 수 없는,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이 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1분기 혁신산업에서 투자자라면 꼭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전기차에 공급하는 납품업체, 무조건 뭐 하이테크 따라갈 건 아니라 그래도 뭔가 체크를 해봐야 할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1분기 성적표를 저희가 곰곰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매출액이 시장 성장률보다 크게 상회하거나 아니면 수익성이 더 크게 개선되는 기업은 분명히 둘 중 하나입니다. 확실히 경쟁력이 있던지 아니면 그 업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가져가든지 그러네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한 분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분기가 좋아지면 두 개 분기, 3개 분기 비즈니스 사이클상 이어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분기에 실적 성적표를 보고 이러한 부분을 조금 주목한다면 혁신 성장 기업을 조금 더 쉽게 선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각화라는 키워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각화? 예예. 실제로 다양한 섹터에 다양한 어떤 혁신 성장 주식들이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새로운 카테고리를 창출하는 뭐 기업들도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게 꼭 기술 섹터, IT 섹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더 넓은 스코프로 살펴보면 다양한 섹터에 다양한
혁신성장주가 있고 뭐 저희는 그렇게 좀 다양하게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혁신산업에 대해 지금 현재 처한 상황과 두 분의 인사이트를 들을 수 있었는데 각자 다른 펀드를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네, 저는 미래셋 코어테크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어테크 펀드? 네. 그리고요? 저는 미래셋 G2 이노베이터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어테크, G2 이노베이터. 어떻게 다른가요? 두 가지 펀드는. 먼저 김 이사님. 네, 우선 그 코어테크 펀드 같은 경우에는 네. 해외 기업은 투자하지 않고요. 국내 기술 혁신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이 해외가 아니라 이제 국내 쪽으로 좀 한정이 되어 있고 기술 혁신 기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IT 섹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그럼 유 기사님. 예, 그 G2 이노베이터 펀드는 G2라 하면 아시죠?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노베이터 혁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지금 말씀드려보면 김 이사님은 국내파, 해외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그 미래 에셋 코어테크 펀드에 대해 올해 전망이 어떤지 그러면 어떻게 운용할 계획이신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저희가 이야기를 한 대로 올해 금리가 상승되는 구조에 있고 원가 부담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더욱 중요한 게 리서치입니다. 어떤 기업이 차별화된 실적과 성장을 나타낼 것인가를 기업 대 기업으로 비교를 하면서 잘 피킹을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개별 기업을 국내 개별 기업을 철저히 분석을 해보고 큰 폭으로 조금씩 개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김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해외파가 국내파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코어테크 펀드 같은 경우에는 추측컨대 반도체 종목을 주로 투자하실 것 같습니다. 제 예상에는 혹시 올해나 내년에 반도체 시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된 기업의 주가가 오르려면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주력으로 팔고 있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3분기부터는 이 반도체 가격이 조금 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덜해지고 러시아 지정학적 위기 우려도 조금 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수요가 조금 더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3분기부터 내년까지는 조금 성장하는 사이클로 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에서 G2 이노베이터 펀드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아, 네. 일단은 먼저 펀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펀드는 이제 3개의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네. 먼저 혁신,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높은 경쟁 우위, 기술 우위를 가지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기업의 실적이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 G2는 미국과 중국의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혁신 기업의 약 70%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집중 투자를 합니다. 저는 15종목으로 정말 확신이 있는 혁신 성장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합니다. 콕 집어서 하는군요. 네네. 그래서 몇십 종목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만 개의 종목 중에서 딱 15종목 그러네요. 예,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어테크에서는 뭐 G2 이노베이터에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아, 네.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 뭐 자국의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셔도 모르겠는데 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규제가 조금 강화되고 있는 움직임이 맞습니다.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국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하고 이를 좀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고 있는지 좀 말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 정부 규제가 심해진 건 맞지만 시장 지배력, 독과점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다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저희는 충분히 그 적정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처럼 어쨌든 돈도 많고 좋은 인력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 진출에도 되게 적극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플랫폼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건 맞지만
중기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다시 적정 가치로 회복하는 어떤 그런 반전의 계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국내로 갈까요? 아니면 해외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반반으로 가요. 반반. 네, 자 오늘 미래에셋 자산운용 글로벌 운영본부의 육진수 이사님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 리서치본부의 김정수 이사님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 혁신성장 산업에 미칠 영향과 함께 그리고 추후 주목할 만한 기업과 두 분이 어떤 목표를 갖고 펀드를 운영하는지까지 들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펀드 매니저와 함께 산업에 대해 탈탈 털어보는 시간, 펀드멘탈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